아, 옷도 깔맞춤 하셨어. 우리가 만들 공간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하루살이 화풀이 아닙니다. 코미디 쇼 같지 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토끼를 따라서 이상한 세계로 여행을 하듯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 저희 팀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트들 박실장을 맡고 있는 박나래,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반란 까지게 된 노서영, 김아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두 영화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시나요? 정답. 정답? 반전. 맞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반전입니다. 오, 뭐야, 뭐야. 오, 너무 좋아요. 와, 눈 아파. 자. 죄송한데. 예. 반전인지 아니면 부담인지. 부담이라도 남겼다는 게 어딥니까? 확실한 포인트를 남겼죠. 자, 저희는 이 반전 포인트를 이 공간에 하나도 아니고 무려 두 가지로 담아냈습니다. 아, 반전이 있어? 이게 이제 저희의 건물인데요. 처음에 이 집을 봤던 순간이 지금 떠오르네요. 절망스러웠습니다. 아, MBC 놈들 너무한다. 나한테 분명히 9억이라고 했는데 배가를 갖다 줬구나. 하지만 이 빈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와우. 예, 하지 마세요. 아직 반전 시작이 안 됐어요. 기존에 있던 이 진입로를 막고 새로운 입구를 좌측에 배치를 했습니다. 예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주방과 다락 부분을 완전히 헐었고요. 약 1m 정도의 폭의 좁은 통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비밀의 숲을 걸어가듯이 은밀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이 옆에 통로 쪽에 보시면 반짝이는 모자이크 형태의 금속을 활용할 것인데요. 아마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금속이 흩날리는 모습이 굉장히 신비스럽게 보일 수 있겠더라고요. 마치 물결처럼, 바람처럼. 와, 아, 저거. 이 골목을 지나면요. 골목을 지납니다. 바다에 휘날리는 이 골목을 지나면 저기 저 끝에 밝고 무언가 있는 바로 이곳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잠깐이요. 아, 이거 뭐야? 너무 궁금하시죠? 여기가 저희의 첫 번째 반전인데요. 미칠 것 같아요.